안녕하십니까. 사막의 생수입니다. 모세 이야기, 피로 물든 나일강.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술사들의 지팡이를 삼키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완강해졌습니다.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은 마음이 단단해져서 고집이 세졌다는 뜻입니다. 완강하다는 것은 근심으로 가득 차서 마음이 엄해졌다는 뜻입니다. 실상 애굽왕 바로는 뜻밖의 경우를 만났던 것입니다. 이름도 생소한 여호와라는 신이 보낸 히브리 노예의 수장인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부린 마술이 애굽 술사들보다 뛰어나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을 때 바로는 얼마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애굽은 그 당시 근동을 다스리는 대제국이었고 바로의 명성은 신과 같았고 바로의 술사들의 마술은 어느 나라의 술사들과 겨루어도 부족함이 없는 묘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도 없는 히브리 노예인 모세 앞에서 보기 좋게 마술 대결에서 패했으니 얼마나 바로의 마음이 침울하고 기분 나빴을까요? 그래서 더욱 마음이 굳어지고 엄해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달라는 모세 요구를 들은 척도 안 했던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에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 이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예고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모세는 바로의 완고한 행동에 놀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나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을 때 바로가 무시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역을 더했으므로 매우 실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바로가 강팍해지는 일에 대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 다음 기적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피로 물든 나일강의 재앙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었지만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시는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일강을 핏물로 만드셨을까요? 애굽왕은 의례적으로 아침에 나일강에 나옵니다. 애굽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나일강을 크눔이라는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은 오시리스의 살아있는 현훈으로 또는 성스러운 황소로 숭배받았습니다. 바로는 해마다 타무즈와 아브달, 즉 유월과 7월에 강물이 불어오르는 절기에는 아침마다 강가에 나와서 오시리스 신에게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오시리스는 고대 이집트 신화에 나오는 신인데 풍요를 상징하며 저승세계를 믿는 고대 이집트 종교에서 죽은 자를 다시 깨운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강물 높이는 날마다 왕실 감독관에 의해서 정확하게 측정되어졌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그해 수확을 가늠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탈굼에서는 바로가 아침마다 강가를 걸었고 목욕을 했다고 하며 요나단 탈굼은 바로가 마술사로서 나일강 물 위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도 그 당시 바로는 마술사였다고 합니다. 아모스 8장 8절에서 온 땅이 하수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고 말한 것은 이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풍요의 신 오시리스는 떠오르는 태양, 즉 나일강을 의미하며 바로는 아침에 이 신을 경배하기 위해 강가로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이 범람하여 애굽왕 바로가 그의 신 오시리스를 경배하며 아침에 강으로 나올 때 역시 모세와 아론도 강가로 나가서 그를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론에게 명하여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고 손을 들어 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이 되었던 그 지팡이를 들고 하수를 치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치라고 하는 동사는 히필용어로 강조 사역의 의미가 있으므로 아론이 지팡이로 하수를 치지만 하나님의 손이 하수를 강하게 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론이 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여호와께서 나일강 하수를 치셔서 피재앙을 강력하게 내리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모세와 아론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팡이는 막대기에 불과하지만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도 전능을 행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팡이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의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상 모세와 아론은 마른 막대기와 같지만 여호와를 굳게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에게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펴라, 17절에는 치면이라고 나와 있고 19절에는 펴라 라고 나온 것을 보니까 아론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친 다음에 멀리 보이는 바다와 호수 위로 쭉 팔을 펴서 지팡이를 가리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파급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멀리 온 나라 혹은 온 세계로 퍼져나간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의 지팡이에서 어떤 능력이 나갔을까요? 나일강과 연못, 호수, 심지어 나무 그릇에 있는 물과 돌 위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했습니다. 단지 흐르는 강뿐 아니라 고여있는 물과 애굽 사람들의 집안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집안에 있는 물까지 피로 변했으므로 물을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생명수 나일강. 나일강의 물은 범람하기 전에 식수로 사용하기 부적합한데 그 이유는 나일강 물에 진흙이 섞여 있어서 그 물을 식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백도 항아리에 아몬드 씨로 만든 반죽을 넣어서 걸러서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 25일경에는 나일강 물이 깨끗해져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때 나일강의 물을 먹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애굽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후에는 나일강 물이 점점 녹색이 되고 붉은색으로 변해갑니다. 이것은 녹조 현상과 적조 현상이 나일강에 오는 것입니다. 나일강 물이 식수로는 부적합해질 때는 필터로 걸러서 먹었지만 농사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좋은 물이었고 토양을 기름지게 하는 물이었습니다. 실상 애굽에는 땅속에서 나오는 지하수나 샘물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의 비가 오지 않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모든 물과 식수를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젖줄과 생명수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피가 되었습니다. 애굽 왕과 애굽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이때는 나일강이 깨끗해지는 시기이며 맑은 나일강에 몸을 담그고 먹음으로 영생불사를 꿈꾸는 제사를 올리는 기간이었는데 갑자기 적조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 이 피는 진짜 피가 아니라 적조현상이라고 합니다. 자연의 법칙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여호와께서 나일강의 시즌을 뒤죽박죽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맑은 강물이어야 하는데 갑자기 적조현상이 나타나서 붉은 물이 온 강과 호수와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 담긴 물까지 붉게 되어서 매우 흉물스럽고 구역질 나는 냄새까지 진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일강과 호수에 있는 고기들이 산소 공급이 막혀서 떼죽음을 당하여 죽은 고기들이 물 위로 떠오르고 썩어서 악취를 풍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전혀 근거 없는 재앙을 만들어내시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재앙을 내리십니다. 단지 그때와 시기를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조정하시는 것입니다.